자, 6번 보겠습니다. P형 수신기 점검 시 아래의 시험에 대한 양부 판정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채에서 시험하는 방법 여러 번 다뤘지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보니까 공통선 시험이에요. 자, P형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요. 요건 몇 개가 돼요? 일곱 개잖아. 그죠? 자, 그거 일곱 개 이하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슨 시험? 공통선 시험이죠. 그 다음에 회로저항은 뭡니까? 회로저항. 자, 바로 하나가 담당하는 감지기 회로에, 하나의 감지기 회로에 저항값이 얼마야? 50옴 이하가 되는 여부를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향각지는요. 자, 이미 이제 발신기나 또는 감지기를 찍었을 때 지구 경중이 정상적으로 울리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수신기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을 할 때 확인이 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 작동 시험한다 그러면 자 수신기에는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빨간 걸로 화재 이렇게 써 있잖아. 화재. 요걸 갖다니 우리가 대표 화재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해당되는 자 지구를 표시하는 지구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지구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지구가 10개짜리라는 얘기야. 10회로짜리죠. 이렇게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딱 해서 요 스위치가 하나 있겠죠? 자 여기에 자 무슨 스위치? 바로 동작 시험. 자 동작 시험 또는 화재 시험, 작동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스위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동작 시험 버튼 누르죠. 그렇죠? 자 누르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하나 둘 지역대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옛날 거지만 이렇게 다이얼돌이는 자 뭐가 있어요? 회로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선택 스위치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선택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위치가 자동 복구가 있죠. 수신기에 예, 떠올려야 됩니다. 자동 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냥 화재 복구가 있어요. 화재 복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르고, 아, 옛날 거 한번 기억을 떠보세요. 떠올리면, 자, 동작 시험 버튼 누른다.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소리 나는 거 뭐가 있죠? 자, 주경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구경종 있잖아요. 자, 주경종과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가 여기 있죠? 정지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할 때는 요걸 갖다 누르고 이제 시험을 자, 보통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방법이 있어. 자, 동작 시험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요 버튼 누르고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자, 눌러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회로 선택 스위치 있죠? 자, 얘를 갖다가 1번에 딱 놓습니다. 1번에 딱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요게 들어오겠죠? 화재 표시. 그 다음에 지구 1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있잖아. 요거를 살짝 누르면 다시 풀어지는 거야. 주경종을 풀면 따닥 나고요. 다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지구경종을 풀면 다시 지구가, 해당되는 지구가 따닥 나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번에 전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1번 신호가 자동으로 복구되고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2번으로 넘어가면서 자, 화재 표시하고요. 또 어떤 거? 자, 2번 이렇게 자,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주경종과 지구경종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주경종 나온 거는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구경종 나가는지 자, 요 관계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3번 하면 요거하고 3번 거 들어오겠죠. 4번에 가면 요놈과 4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자동 복구 안 될 때는 네버요. 복구 스위치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동시작동 시험이 있죠? 이 동시작동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 방법에.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거를 누르지 않고 동시에 어떤 동시에? 1, 2, 3, 4, 5. 그러니까 자,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5번까지 다 띄우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띄웠을 때 지구 표시가 정확히 나오고 화재 표시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경종을 풀었을 때 지구 경종이 다 나가는지 주경종을 풀었을 때 주경종도 울리는지 이거를 몽땅 다 확인하는 것이 뭐야? 동시 작동 시험이죠. 자, 그럼 확인 사항은 뭡니까? 요거 떠야 되겠죠? 화재 표시가 떠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구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자, 지구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요. 각 지구마다 뭐가 돼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딜레이가 동작이 되면서 접점이 붙어버리니까 지구 표시가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딜레이 작동상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 주경종과 지구 경종이 울리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을 했을 때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답을 갖다 보겠습니다. 딜레이 작동력 확인한다. 화재 표시, 지구 표시 점등 확인한다. 음향장치 작동력 확인한다. 자, 음향장치 뭐야? 주경종과 지구경종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가지를 쓰시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주경종, 지구경종. 이건 다섯 가지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면 얼마든지 이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